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삼성이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의 후속작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죠. 또 얼마 전부터 삼성이 국내에 롤러브 스크린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뉴스를 소개합니다. 먼저 더 프리미어 후속작 출시 보도가 나온 것은 바로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 인증 결과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9월 27일자로 프로젝터 SPLS-BP3L의 전파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전파 인증은 전자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자가 적합성 평가를 받는 제도인데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발매 전 한 달에서 석 달 전에 인증을 끝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 인증의 결과를 국내 발매 일정을 가늠하는 용도로 쓰이고는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제품을 분석해보죠. 말씀드렸듯 이번 제품명이 SPLS-BP3L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발매되었던 더 프리미어의 제품명은 SPLST-P9A죠. 두 제품명을 비교해보면 T와 B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번 신제품은 단초점 프로젝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투사형 프로젝터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제품명 뒤에 붙는 숫자가 프리미어가 9, 이번 신제품은 3죠. 따라서 프리미어의 후속작이 아니라 하위 모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숫자상으로 따지자면 9, 7, 5, 3 이렇게 갈 텐데 하위 모델이라 하더라도 5도 아니고 3라는 것은 최하위 엔트리 모델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증 결과를 보면 기기명에 레이저 프로젝터가 아니라 스마트 프로젝터라 기입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광원이 빠질 수도 있다는 의미죠. LED 광원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현재 LG 4K 시네빔 라인업 중 가장 높은 판매량을 보이는 제품이 LG HU70LA죠. 이 제품은 현재 최저가 150만원대로 4K DLP 그리고 LED 광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프리미어의 신작은 LG HU70LA의 경쟁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삼성 프로젝터의 신작은 100만원대의 4K DLP 프로젝터 그리고 LED 광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피TV는 예측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지난달부터 국내 발매를 시작한 롤러블 스크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전동 스크린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죠. 그런데 롤러블 스크린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천정에 설치하지 않고 장식장 위에 놓아두기만 하면 되니 설치가 무척 편하죠. 또 이동도 자유롭고요. 초단초점 프로젝터 사용자는 이 방식의 스크린이 이상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제품은 있었습니다. 스튜어트사에서 올라이즈라는 제품을 내놨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엄청 크고 가격도 무척이나 비쌌습니다. 가격이 비싼 이유는 이런 업 방식의 스크린이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ALR 스크린 원단으로 업 방식의 전동 스크린을 만들려는 시도는 많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몇 업체가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저도 시제품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펼쳐져 있을 때 장시간 동안 플랫한 텐션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합리적인 가격 내에 성공한 업체가 바로 중국 비비드스톰입니다. 비비드스톰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가성비가 우수한 스크린을 제조하는 업체이고 ALR 스크린을 꽤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LR 스크린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발매 가격은 240만원인데 미국 리테일의 가격은 120인치 기준 1700불입니다. 한국의 실구매 가격도 200만원 초반대이니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영리하게 가구업체인 리바트와 협업해서 프로젝터와 롤러브 스크린 모두를 수납할 수 있는 장식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초단초점 프로젝터 기기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주변 기기를 제작, 유통까지 하는 전략, 이건 칭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스크린은 삼성이 판매하지만 프리미어 전용 스크린은 아닙니다. LG 옵토마와 같은 다른 초단초점 프로젝터와도 매칭이 좋습니다. 타메이커 사용자도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제품 저희가 리뷰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직접 구매했는데요. 그런데 구매 후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재고가 없다며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이버 검색에서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혹시 전면 판매 중단은 아니겠죠? 저희도 바로 리뷰할 수 없어 아쉬운데요. 준비되는 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성 프로젝터 신작과 롤러블 스크린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작년에 출시한 삼성 더 프리미어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삼성이 다시 프로젝터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신제품도 새로 발표하고 스크린도 유통해주는 모습이 안도감을 주네요. 앞으로 LG와 멋진 경쟁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최근에는 뉴스 위즈의 영상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제품 리뷰와 공동구매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